한국해양진흥공사가 컨테이너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국적 컨테이너 선사 CEO를 초청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전망과 주요 이슈, 2050 탈탄소 해운을 위한 전문가 특강이 열렸습니다. 또 해양진흥공사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와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.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해운 산업에 특화된 지원으로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